이분들이 고집도 있고 심지도 있다고는 하지만 귀가 좀 얇아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요, 이렇게 이제 다음 띠로 넘어오게 돼서 네. 오늘은 2021년도 하반기 말띠 분들의 금전운을 좀 짚어볼 건데요. 네. 20세부터 들어가기에 앞서, 네. 우리 이제 막 성인이 됐잖아요. 네. 20세 분들이 보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 이제 성인이 된 말띠의 자녀를 둔 어머님, 아버님의 곳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모생 20세 말띠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 20세의 이모생들은 자기가 호주머니에 만 원이 있던, 천 원이 있던, 십만 원이 있던, 네. 어찌됐든 간에 며칠 안에 이 돈이 다 없어져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사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먹는 데 쓴다든지, 어떻게 움직여서 이렇게 돈의 관리가 안 되고 내 네. 호주머니에서 나가라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만약에 부모님들이 봤을 때 지금 원래는 전부터 잡아줘야 되는 문제였지만 지금이라도 뭐 5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계획적으로 좀쓸수 있는 아. 내가 움직여서 이 돈이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지만 조금만 바꿔주신다고 하면, 관리를 좀 해주시는 그쵸? 이게 사주로도 조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 오. 원래 이모생들이 들어오는 금전들은 많으나 네. 내가 지킬 수 없는 금전운은 많이 지고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량의 기질들이 조금씩 가지고 태어난 사주가 조금씩은 많아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누군가가 관리만 해주고 옆에서 조금만 조언만 해준다고 하면 금전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괜찮아지겠죠. 그렇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저축하고 이제 조금씩 재테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좀 케어만 해주시고, 그래야 앞으로 조금 더잘 모으고 잘살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32세 경호생만입니다. 이제 32세의 경호생들은 이제 한창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혼례를 생각을 하시고 내가 미래를 생각해서 가정을 꾸리실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그렇죠. 내가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지, 뭐 문서를 잡을지, 뭐 네. 주식을 할지, 뭐가 될지 하셔야 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지금 시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이 경호생들은 문서로 좀 많이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좀 많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금전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문서를 좀 잡아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결혼했을 때 조금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조금만한 오피스텔이라도 잡아서 움직이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큰 금전들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조금 손실을 많이 보는 형국들이 있고 내가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질 수도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문서로 사서 내가 나중에 이거를 빚을 갚으면서 내 금전으로 크게 남겨놓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 시기예요. 그렇죠. 32세, 이제 3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요새 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유행해갖고 많이 손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거 대신에 네. 선생님 말대로 네. 조그만 땅 혹은 오피스텔 이런 거 조금 오히려 네.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쵸. 다음으로 44세, 무호생의 이제 말입니다. 44세 무호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반일 거예요. 절반은 그냥 내가 뭐 투자를 해서 갔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이제 문서로 남겨서 오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서로 남겨서 오신 분들은 내가 문서를 한 번은 정리를 하셔서 더 나은 거, 더 좋은 걸로 한 번은 갈아타셔야 되는 시기고, 내 문서로 이동을 하시면서 내가 더큰 문서를 잡으면서 내가 금전을 취득을 하라는 형국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은 이분들이 고집도 있고 심지도 있다고는 하지만 귀가 좀 얇아요. 다른 사람 말들을 조금 많이 듣는 경우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내가 정확히 꼬집어서 뭐 투자를 해주는데 아니면 나한테 이제 뭐 재개발이 된다, 뭐가 된다, 뭐 땅이나 부동산이나 뭐 투자처나 정확하게 내가 조언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모호생들은 투자를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금전들이 하나하나 하나 더 쌓아가는
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은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도 참고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자, 다음은요. 마지막이죠. 네. 56세 병호생입니다. 네, 이제 병호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똑같이 이제 얘기를 했다지만 이분들은 올해 하반기가 좀 지나셔야 네. 내가 이제 살기가 조금 편해지신다, 뭐가 되신다, 많이 힘들었다, 지친다. 이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쓸 전, 먹을 전 이런 거를 다 지구는 태화를 놨지만 지금 시기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병호생들은 뚝심 있게 뭐 옆에 있는 가게는 접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버티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내년 초반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이 되시면서 이분들은 금전운이 다시 풀리실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내가 어찌 됐던 간에 다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만들어놔야 하늘에서 좋은 운이 들어오든 뭐가 되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금전의 운들로 바뀌신다고는 하시니까 네. 지쳐서 내가 이제 그만할까 뭐할까 움직이시지 마시고 네네. 조금만 더 내 고집으로 인해서 그냥 밀어붙이시면 그게 나중에는 금전으로 조금 많이 올라오실 거니까 밀어붙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새로운 직장 상사라든지 그쵸? 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연인도 얻을래나? 그렇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2021년도 하반기 기준으로요 말띠분들의 운세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 말띠분들은 하반기 성향이 어떤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반기요? 네. 일단은 네, 하반기 전에 말띠분들은요 네. 동분서주 움직이셔야 돼요. 뛰어다니셔야 돼요. 평생을 열심히 움직이셔야 내가 뭔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분이시고 네. 연마살 있어요. 네. 자,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성인이 막 되셨어요. 네. 20세 이모생입니다. 네. 아이고 이제 막 성인이 되면서 힘드셨을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되셔서 힘든 수보다 좋은 수가 올해는 그래도 있으세요.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좋아지시고요. 네. 이제 7, 8, 9월 달 가면서 이제 노력하신 성과를 얻으세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얻는다. 우와. 좋죠? 좋죠. 그쵸. 인터뷰 있는 게 좋은 거니까. 네. 그리고 11월, 12월에 네. 내가 새로운 만남이 온다. 그러면은 그 노력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취업에 바로 들어가신 분들은 새로운 직장 상사라든지 그쵸? 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연인도 얻을래나? 그렇죠. 네. 사랑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32세 경호생입니다. 네, 경호생은 올해 원진이 꼈어요. 참 올해 답답하시고 네. 매사 조심하셔야 돼. 네, 7월, 8월달, 9월달 네. 답답 하세요. 네. 7, 8월 달 계약 관계에 금전 고래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9월 달에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도 10월, 11월 달에는 그냥 보통? 좀 올해는 조금 32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제일 32살은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 여자분에 갈려요. 남성분들은 이제 직장, 이직, 네. 그리고 직업. 네.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직장이지. 그 다음에, 과연 지금 내 직업이 적성에 맞느냐. 그리고 결혼 문제. 네. 예. 그런 건데, 요즘에는 또 결혼이 많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이 이 직업적인 거, 그리고 정말로 본인한테 맞는 일, 어떻게 이렇게 진로를 잡아 나가고 금전을 어떻게 모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럼요. 자, 30대 초반 그리고 32세 경호생 말띠분들 영상 상담에 선생님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네. 조금 유하게 흘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44세 모호생이네요. 생각보다 조금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기대치보다 덜 풀린 한 해였을 거예요. 앞서 전반부가.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조금 기대치보다 많이 덜 풀린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7월, 8월 달, 9월 달도 흐름이 그렇게 흘러갈 건데 네. 특히 7월 달에 내가 조금 인간관계에서 조금 뭐 금전 거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동거래 하지 마셔요. 그리고 8월, 9월 달에도 매사 신중히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도 해야 되고 금전 거래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투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조금 새로운 사업이나 뭐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힐링한다 마음을 좀 가지시고 쉬어가는 이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 버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56세입니다. 네, 56세는 제가 요 근래 얘기한 몇 개의 띠들 중 나이대 중에서 네. 그래도 가장 좋으신 분들이세요. 병호생활 띠분들이? 네. 네. 결과가 있고 성취를 네. 이룰 수 있는 하반기. 7, 8, 9월 달에는 내가 노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성취가 있을 것이다. 대신에 11월달, 12월달 그래 신축년에 해가 그런가 항상 11월달, 12월달 찬바람이 불 때 내년 1, 2년에 이렇게 해운년에 우리가 동짓달부터는 기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다음에 해운년에 운기가 들어오고 올해 해운년에 운이 나가면서 네. 조금 폭풍우, 태풍같이 이렇게 운이 교차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날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금 대체로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띠들도 다 포함하고 우리가 동짓달에서는 몸을 사려야 되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네. 이제 새로운 계약이나 뭐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주도하는 거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사고수 분명히 칩니다. 언제서부터냐? 올 여름서부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동 1년차 신녀 김빈나입니다. 네, 저는 정정 2년차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2021년 하반기 이번에 빨띠 차례가 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반기 운세를 선생님께서 읊어주실 건데 네. 말띠 분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말띠 분들은 일단은 고집 겁나 세요. 그래요? 네. 한마디로 말이 달리잖아요. 옆에 안 보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평생에 있어서 좀 늦게까지 인덕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적토마, 야생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주변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조금 네.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 앞뒤 옆을 좀 잘 살피면서 달리는 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나이대별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자, 성인이 됐습니다. 20살이죠. 네. 이모생부터 들어갈게요. 20세 이모생 여러분들. 어떡해. 왜요? 막 이제 막 20살 됐는데. 어른인데. 네, 이제 막 어른이가 됐는데. 얼음이 뿜뿜해야 되는데 네. 다들 막혔죠. 그쵸. 네, 영업하는데도 요 근래 잘 없고 다들 많이 폐업하시니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네. 올 하반기는 네. 뭔가 일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띵가띵가 논다든지 이게 약간은 좀 힘들어요. 20세 되시는 분들 집에 자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혹시 이모생분들하고 어울릴 만한 알바 종목 같은 게 혹시 어떤 게 잘 맞을까요? 일단 네. 움직이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대부분이 말띠가 양마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뉘겠지만 만약에 알바를 하실 거라면 좀 좌중하고 계신 것보다 좀 활동적인 걸 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게 또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다음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32세의 경호생 말띠입니다. 32세의 경호생 말띠분들. 네. 운이 괜찮아요. 근데 32세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네. 정말 스트레스 많으셨을 거예요.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 퇴사할까? 라고 고민하게
되시는 경호생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왜냐면 인간으로 쳐야 돼요. 네. 인간으로 쳐야 되고 네. 구설로 막 따라 들어와야 되고 네. 거기에 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32세 되시는 분들 체력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하반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거 가까운데 불쌍해 죽어갔네 아주 그냥 금전 잘 모으실 수 있게 올 하반기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세우셔야 돼요. 왜냐? 내년서부터 금전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특히 남성분들. 네. 자, 더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으시다면 이 말띠 여러분들 영상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지금 반짝이고 있을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금전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4세 무호생님. 44세 무호생 여러분들. 네. 원래 하반기만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서부터 운기가 피거든요. 운기 피시는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사고수 분명히 칩니다. 언제서부터냐? 올 여름서부터. 올 여름에 장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위 신경 쓰셔야 되고 위장이 약해지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다리나 허리 아니면 팔 다치는 수전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 금전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인간으로 떨어질 사람이 있어요. 네.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올 하반기 액땜한다. 액땜하고 내가 넘어간다. 그렇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잘 들어맞으셨다면 내년에 좋은 운 받아가시기 위해서 상담을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은 56세 병호생입니다. 56세 병호생 여러분들. 네. 말띠 올해 대부분 괜찮네요. 나쁘진 않네요. 56세 되시는 분들 금전 들어올 일이 있습니다. 네. 금전이가 막 겁나 막 크진 않은데 네. 여자분들 중에 주부분들이에요. 남편으로 인해 금전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금전 놓치지 마세요. 다른데 팔거나 막 다른데 뭐 이걸로 뭐 해볼까? 아니요.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것도 괜찮고 몸도 막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여기 상체 쪽으로 네. 상체 쪽으로 허리랑 어깨 뭐 팔만 좀 신경 쓰고 넘어가신다면 특히 여자분들 네. 괜찮습니다. 남성분들은 하체 그것만 딱 하고 나면 괜찮아요.